대전 현충원이고요. 예. 제가 저 경기도가 아니라 저 어디야 경상도, 예, 경상도 갔다가 제가 부정 감시단이잖아요. 예, 부방대라 경상도에 또 있다 와야 되는데 또 제가 뭐 해야 될게또 있어서 약속한 게 있으니까 또 올라와야 되고 해서 피곤한데도 제가 올라와서. 예. 쉬고 있는데 또 영감님들이 나와가지고 또 아이고들 고생하고 국민분들이 나오셔서 그냥 하는 걸또 보고 나서 제가 또 현충원에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 최규하 대통령님하고 여사님하고 여기 계세요. 영부인님 영부님하고 계신데 여기 호국 영령님들이 이쪽에서는 뭐 자기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요?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예. 이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가 자르는 거 자르고 안 되게 다 막는 거예요. 모든 게 앞으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어르신들이에요. 저는 이렇게 올라와서 저는 이런 것도 사실 몰랐고, 뭐 이제 산에 기도하러 다니다 보니까, 제가 뭐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잖아요. 저는 이런 걸 아예 무시를 했거든요. 무시를 하면서 산에 기도하러 다니다가, 많은 것이 열려가지고, 알게 됐고, 살아 계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쓸만한 자들을 키우시고, 또한 그 후손들 키우시고, 돌봐주시고 한다는 걸다 알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. 이제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부끄럽지 않으려면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식겜이 국민들 거저 삥깡 신게 많지요. 예. 그거 다 국고로 환수시키고, 환수시키시고, 우리 국민들 지금 다 비쳐가지고 다 어렵지요. 앞으로는 국민분들이 그럴 일은 없는데, 앞으로 많이 좋아지고, 빚을 갚을 수 있을 때까지, 다들 도와주시고 협력하셔야 가능한 거예요. 서로 도와줘야지, 돕지 않으면 힘들어요. 서로 도와줘서 끝까지 그 사람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, 깨우쳐주고, 또한 설계도 하셔야 되고, 그렇게 하셔야 국민분들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. 그냥 돈만 턱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. 어르신들이 저는 이제 다니면은 기도하러 다니면은 그 어르신들이 이 지혜를 줘요. 오늘도 제가 그 처음에 내비를 하도 막 괴롭히고 해가지고 딱 껐어요. 끄고서 그냥 들어갔는데 그냥 발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해서 지리산 산골에 딱 들어갔는데 그 동네가 또뭐 세터인가? 제가 사실 충북 옥천에 이원에 제가 태어난 곳이 세터예요. 세터란 동네예요. 세터란 동네인데 저는 거기를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제 발길을 인도해 달라고 갔어요. 근데 유성에도 아마 찍어놨을 거예요. 제가 그런 건 찍어놓지는 않아요. 근데 딱 들어갔는데 거기도 그딱 들어갔는데 세터더라고 세터. 세터인데 그 안에 올라가서 또 절이 있어서. 많은 그 스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또한 호국 어르신들이나 산신 어르신들이 거기 다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뭐 그걸 뭐 중요시하진 않아요. 가자마자 저는 청소만 하거든요. 뭐복 달라고 그런 거안 해요. 가자마자 저는 그냥 물 있는데 깨끗한 데 가서 빗자루로 쓸고 닦고 청소해 드리고 나서 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거. 들어가자마자 그냥 다른 분들은 그냥 쑥 들어가시는데 자기 손 이제 여성분들은 뭐 화장을 하셨으니까 또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손이라도 씻으시면서 다른데 청소라도 해주시고 들어가야 그 주위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다 본다고요. 다 보시면서 아, 저자는 뭐 때문에 왔으니까 뭐를 해결해 줘라 이렇게 해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. 그냥 가서 절에 가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. 교회 역시 마찬가지고요. 주일날만 딱 가가지고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.
그거? 너는 누구냐? 도대체. 너는 마당만 밟고 간다.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, 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, 요 국가 원수 묘역이나 현충원에 와서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예요. 예. 자기들이 먹은 거는 또 담배 핀 거는 습관이 안돼 가지고 여기서도 담배 꽁초 이제 턱턱 버리고 가는 사람들, 여기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. 이 담배 꽁초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죠. 그 습관이라는 얘기예요. 그 습관들을 좀 고치셔야 되고. 뭐 오늘은 제가 대통령님 뭐저 마스터 담배가 좀 비싸요. 저도 없어서 잘 피진 않는데 7,000원짜리인데 그거는 마스터 담배 사가지고 대통령님한테 한대 올려드리고, 그리고 기도드리고 왔는데 너무 좋아하시네, 윤석열. 제가 천재궁에도 갔다 왔는데 기호 1번이, 저는 이게 제가 이거 뭐 꼽으려고 한게 아니에요. 근데 기호 1번이 없는 거예요. 제가 이 12개 시계 방향으로 12개를 꽂아요. 꽂고서 초를 이렇게 꽂거든요. 이저 향을 12개다 가운데다 오늘은 2번 해가지고 안철수, 윤석열 이렇게 둘이 이제 두 형제가 연합해가지고 두 개를 꼽았어요. 또 기호 2번이잖아요. 윤석열. 윤석열 가운데 딱 꼽아가지고 했는데 기호 1번을 빼라는 거예요. 기호 1번. 원래 이낙연 자리인데 그 이재명이 앉아가지고 하늘에서 엄청 진노가 지금 심하셔요. 다들 거부르당에서도 다 같이 합세하셔가지고 연합하셔가지고 윤 총장한테 대한민국의 최고의 득표율이 오르게끔, 저 국민혁명당 역시 마찬가지예요. 국민혁명당 저 허경영, 그 어르신도 있죠? 제 큰형, 큰매형이 저 어떻게 돼요? 허자, 뭐 땡땡이 되시는데, 그 팀들도 윤 총장한테 다 밀어주셔야 돼요. 다 밀어주셔야, 그래야 최고 득표율이 나오고, 저들이 지금 국민 거저표 갈아치려고 하다가 지금 다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, 하늘에서. 산에서 얼마나 진노가 급하신가. 아유, 저는 이게 참 겁이 나요. 그거 제가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. 어르신들이 뭐 하시는 걸 제가 어떻게 막아요. 근데 국민들 거를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, 그것까지 나면은 그 집안들이 씨가 아주 멸족대별이에요.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안 보이는 게 국민들한테 하잖아요. 안 보이는 분들이 이 호국 영령님들하고 우리 조상님들하고 산신 다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. 그분들이 알아서 처리하신단 말이에요. 인간이 할 필요도 없어요. 얼마나 겁들이 대체 없길래 저번에도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또 그러시면은 어떡하시겠어요? 절대 요번에 표 깎아치기나 뭐 하는 데는 저 지리산에 갔다 와서 저 호국 영령님들하고 산신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저하고 같이 올라왔어요. 올라와서 지금 전체 막다 화발 띄우고 막다 하셔가지고 그 집안들 이제 애들이 좀안 좋게 될것 같아요. 저는 뭐 내가 뭐 시키는 게 아니에요. 제가 뭔데 그걸 시키겠어요? 어르신들이 뭐 제가 시킨다고 그걸 하셔요? 안 하시지? 그 도둑질하는 거다 투표소마다 이제 다 거기 둘르신단 말이에요. 군사들이 안 보이는 영들이 다 둘러요. 둘러서 어느 새끼가 어떤 짓을 하고 뭔 짓을 하는가 다 보고 계시다가 요놈의 새끼 자손들이네. 그러면 그 집안들이 안 되는 거예요. 지켜보셔야 돼요. 내 거짓말인가? 그렇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오게 보내시지 않는 거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. 나라의 국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. 그리고 통일은 앞으로 통일할 때 제가 오늘 또 뵈니까 박진영님 있죠? 박진영님이 저 북한 통일할 때 같이 올라가셔야 돼요. 저윤 대통령님하고 제가 지금 미리 저 예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박진영님하고 윤석열 그 형님하고 또저 정진석 진석이 형하고. 진석이 형님하고요. 진석이 형님은 저 정주영 회장님 그 집안들이잖아요. 정주영 회장님께서 북한 통일하려고 하고 또 북한에
또 고향에서 소한 마리 훔쳐와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예, 그 소를 많이 불려가서 남한에서 예, 올려드렸잖아요. 그것이 다 이 통일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, 어르신들이. 예, 정종용 회장님도. 예, 제가 저번에 서울에 하얀 신 신고 올라갔을 때 제가 청와대 올라갔다 왔다 했잖아요. 예, 그때 제가 동대문인가 어디 들렸다가 예, 그러다가 이제 걸어가서 이제 그때 뭐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현대에 이제 본사에 들어간 거예요. 저는 현대에 대해서도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예, 항상 하는데 그 현대 본사에 딱 들어가가지고 뭐 사진 찍으려니까 경비인가 안에서 들어와서 아 이것은 정주영 회장님의 휘오라 이건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. 그래서 제가 그건 찍지 않고 그냥 나갔는데 그때 정 회장님께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준비해 놓으셔서 예, 현대 집안들이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은 거기서 많은 일을 예. 봉사며 수주며 이런 것이 이제 다 현대 집안에서 내려오고 예, 발주가 다 돼요. 그래서 저 진석이 형 예, 통일 그때 하러 올라가실 때 같이 올라가셔야 돼요. 예. 저는 뭐 밑에 뭐 데려가면은 저 감사하고요. 저는 단군 할아버지한테만 와서 할아버지한테 또 인사드리고 예, 하면은 저야 감사하지요. 예, 제가 무슨 일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국민을 위하여서 예, 목숨을 바친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예, 평생을 제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으면 국민을 위해서라면 예,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제가 무엇이든지 목숨을 내놓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. 예, 저 역시 최규하 대통령님께서 예, 제가 이거 보여드렸거든요. 이게 저, 다 보시잖아요. 예. 다 알고 계시니까, 제가 이거 얼굴 보여드리고 하니까, 이거 틀어드렸거든. 예. 윤 대통령 나오는 거. 했더니, 너무 좋아하셔. 이 보면 알잖아요. 이게 뭐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, 우리가 이 마음이 닿으면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니까 잘 알잖아요. 여기 와서 제가 이거 틀어드리고 하니까,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제가 기분 좋다는 거는 어르신도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. 그거예요. 어쨌든 국민께서 최고 득표율로 당선될 수 있도록 국민분들께 모두 투표를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